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참 쉬운 구원이라. 쉬운 것참다 좋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언제쯤 들었는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고등학교 때 같아요. 경북대학교 수학과 마지막 졸업시험이 문제가 1 플러스 1은 얼마냐. 이 문제가 나왔대요. 이 문제가 나오니까 설마. 그졸 대학교 수학 전공 한 사람들의 시험 문제가 1 플러스 1은 얼마냐, 이게 쉬운 걸내겠냐 하고, 나름대로 뭐 미분, 적분, 피다, 코라스뭐 자기네들이 4년 동안 수학 전공한 거를 다 총동행을 해서 한장 빽빽히 썼대요 빽빽히 써서 냈는데, 딱한 사람이 1 플러스 1은 이꼴 2다. 이 사람만 정답이었대요. 그 사람만 졸업했다는, 졸업시험에 통과하고, 다른 사람은 다 재시험 쳤다. 고등학교도 우리끼리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복음도 보면은 참 쉬워요. 정말 쉬운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꼬고, 꼬고, 꼬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성경만 읽으면 쉬운데, 설교를 듣거나, 뭔또 이런 특강을 듣거나 이러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요사 이제 그 친구들에게 요즘 참 좋은 세상이잖아요. 카톡이라는 이런 좋은 세상, 인터넷이라는 이런 좋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야, 교회 다녀라, 교회 다녀야 구원받아. 예수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은 야, 예수 구원받는 게 친구야, 그렇게 쉬우냐? 목사 백으로 가면 좀 쉬우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야, 목사 백으로 가면 천국 못 가. 하나님 백으로 가야지. 예수 믿어야 천국 가야지. 목사 백으로는 아마 미국도 못올 거야. 제가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또 애들이 그래요. 너 구원 받는 게 쉽다. 그러면. 야, 옛날에 우리 시골에 저희 살때 그랬잖아요. 시골이다 보니까. 서울에 살다가 추석 명절이라든지, 설 명절에 기차표를 사서 고향 가려고 해도 무지 힘드는 거예요. 그 여름 추석 때는 덜하지만은 때 덜하지만, 설일때 얼마나 추워요. 그 추운데 새벽 일찍이 가든지, 밤을 새우든지, 줄을 서서 표를 사서 고향을 간다고요. 야, 고향집에 한번 갈래도 그렇게 힘드는데,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쉬우냐, 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왜 구원이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종교적인 배경이 샤마니즘, 불교, 유교, 천도교, 뭐 요즘 뭐 희한한 종교들은 다 노력을 해야 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만든 종교는 고행을 하고, 수고를 하고, 뭐 적선을 하고, 선을 베풀고, 이래야 천국을 간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적용해서 자꾸 구원을 어렵게, 자꾸 만들어요. 그런데 구원은 정말 쉽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보혈을 흘려. 그 죄사함의 보혈을 흘려 주신 그 보혈을 공로를 믿으면은 되는데 자꾸 내가 뭐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들려오는 소식에는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도 구원에 관한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여기 찾아다니고 저기 찾아다니고 찾아 이 설교도 듣고 저 설교도 듣고 어느 설교가 유명하다고 그렇게 감정을 건드리는 설교라면 은 유명하다고 그 설교를 탁고 이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을 읽어보면 은 아주 쉽게 해결되는데 뭔가 자꾸 부딪혀와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느껴야 된다는 거 뭔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 확신 갖는 거는 좋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다. 모른다는 거예요. 바람이 있다는 건 확실하지만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것도 확실하지만은 그것을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꾸 찾아다니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에 빠져가지고 그냥 헤매는 거예요. 올해 가장 큰 적을 이루는 게 신천지래죠. 신천지가 10만 명이 그그거를 얻었다더라고요. 걔들도 14만 4천 가디만원, 14만 4천이 넘어버린 거 이제. 그러면서 또 그 여와 증인들처럼 이제 이삭죽기 뭐 이렇게 되겠죠. 베드로 사도도 말하기를 베드로 전서 1장 24절에 너희가 거듭나야 될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 이 말씀의 기초로 우리가 신앙을 말씀의 기초로 해야지 어떤 신학이라든지 어떤 논리라든지 어떤 주의라든지 어떤 이즘 여기에 기초를 하려고 하면은 흔들리는 거예요. 왜? 자꾸 바뀌니까요. 사람의 생각은 바, 자꾸 바뀌고 사람의 논리는 자꾸 바뀌니까요. 그래서 예배소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암마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 우리 믿고 구원받은 것을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나만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잖아요. 나만의 사건을 가지고 제가 심플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및 구원은 공짜입니다. 나만은 돈을 잔뜩 싣고 왔지만은 나만의 치유도 공짜듯이 구원도 공짜입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을 저에게 보내어 가로대, 너는 가서 요당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대, 내 생각에는 제가 내게로 나와서서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노라 이게 뭐 요즘 번역에 나병이라 그러죠 한센스병이라고 이렇게 이제 고급스럽게 쓰는데 내 생각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예 나만이 치유에 관해서 환자의 생각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만의 생각은 1%, 0.1%도 중요한 게 아니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우리도 구원 얻는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 인간이 만든 종교, 어떤 철학, 이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인류 구원을 완성하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을 완성한 그것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만의 생각대로 하면은 나만의 치유를 망칠 뻔했죠. 망칠 뻔했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구원은, 인간의 생각대로 하면 구원은 망치는 거예요. 절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나만의 생각에 여기 보면은, 참, 지가 나와서, 지가 그러면 안 되죠.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당처에 손을 얹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할줄 알았는데, 어? 거기까지 와서 수고를 했는데, 혀대 가서 씻으라.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것을 보죠. 우리 한번 제가 따라하라 소리는 정말 잘안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쉬운데 내 생각이 문제다. 인간의 생각이 문제예요. 구원은 참 쉬운데. 나만의 치유에는 인간의 그 나만의 생각이 필요 없듯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를 통한 구원은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명심하고 살아가면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자꾸 인간의 방법대로 인간의 노력대로 찾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져 가지고 내 가진 모든 것을 다허비하고 거기, 천국 가는가 하고, 휴거 되는가 하고, 거기 들어가서 신 벗어놓고, 그래놓고날샜는데 그대로 있었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각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정 사장 12절에 또 말씀하셨잖아요. 천하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뭘 찾아다니면 안 돼요. 민수기 21장 4, 4절에서 9절에도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고기도 좀안 주냐, 뭐 자꾸 불평하니까 그 매추락 고기가 입에 씹히기도 전에 불뱀이 와서 공격하잖아요. 그때 럴 모세가 또참 역시 훌륭한 지도자예요. 요랬다 저랬다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고 훌륭한 지도자예요. 지 일관하는 지도자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노빼물 높이 들라 그러잖아요. 조건은 뭡니까?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한 것도 못 믿고 안 쳐다보고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워도 쳐다보는 사람은 다나어요그 노빼물 쳐다보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의 공로는 0.1%도 내가 태어나는데 힘을 보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 김 목사님 힘좀 보탰습니까 태어날 때? 안 보탰잖아요. 우리가 부모 어머니 얘만 먹였다고요. 태어날 때.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이 태어났듯이 우리가 구원 받는 거로 또내 공로는 1%도, 0.1%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믿으면 쉬, 너무 쉬우니까, 그걸 요즘 잘안 믿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내 공로, 인간의 공로는 0.001%도 안 들어가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만, 뭐. 일체, 나만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가 뭐 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간이 뭐 하려고 하면 나만처럼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나만 부활은 잘 뒀어요.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나만 부활처럼 이런 사람만 만나면 성공할 텐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앞에서 계속 해방 놓는 이런 사람을 만날 때가 많아요. 우린 사람을 잘 만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13절에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내네. 그 종이 나와서 말하되.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니까 아무리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시스 깨끗하라 하지 않아야 했나이까 이 다메섹강 이 중요한 건이 다메섹강 아르마 바르바 여기에 시스만 깨끗하게 된다 이런 생각한 거예요 나만의 생각은 요단강을 우습게 아는 거예요. 거기 더러운 물에 씻어서 되겠어? 담에색 강이 깨끗한 강에 씻어야 되지? 나만의 생각이 얼마나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강도 마찬가지예요. 나만이요, 죽을 때까지 그 담에색 강에, 아르마 강에, 바르바 강에 담겨 있다고 문등병이 낫는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날, 이 종교를 불교나 유교나 천주교나 천주교가 왈왈하게 생겼다 천주교나 유대교나 힌두교나 머슬렘이나 이런 것들이 기독교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이 담에 색강이 낫다라고 생각하듯이 그런 잡다한 종교들은 구원이 절대로 없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은 나만이 그 강에 씻어서 깨끗함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절대 그 강에 가서는 깨끗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만이 볼때 우습게 보이는 요단강에 가서 씻었을 때에 순종하고 믿고 씻었을 때에 깨끗하게 치유를 받듯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우습게 본다 할지라도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인류 구원이 완성이요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 기독교를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종교들이 이 종교 다원화가 돼가지고 천 920년대도 아마 LA에서 모든 종교가 다 모였잖아요. 모든 종교가 다 모여, 그건 기독교까지 모였어요. 물론 보수는 주의자들은 아니지만 기독교까지 모여서 결의를 했잖아요. 무슨 결의를 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얻는 구원, 구원도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쇼컷이다. 거기 WCC가 거기 가입, 참여했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담에세 강에서 씻는다고 나만이 치유가 안 되듯이 다른 종교에는 0.1%도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자신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확신하지 않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거야.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예쓰는데 있을 거야. 이래 생각하면 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런 일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자신있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나만이 요단강에서 많이 깨끗이 치유받고 원상회복이 되듯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독교만이 참된 진리요, 참된 구원이요, 생명의 길인 것을 믿으, 믿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13, 14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들이 나와 말하되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며 행치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과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에는 씻어 깨끗하라 이거 말을 바꾸면요, 믿어 구원을 얻어라. 씻어 깨끗하라. 믿어 구원을 얻어라.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나만의 부하처럼 더큰 일을 행해 하라. 그래도 했을 텐데, 씻어 깨끗하라. 그런데 얼마나 좋습니까? 나만의 행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람에서 사마리아까지 왔잖아요. 오면서 이 사람은 정상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상인이라도 목사님 일주일 동안 막 하루, 하루 종일 움직이고 차 타고 다니고 뭐 이런저런 일 하다 집에 들어가면 샤워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며칠을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야, 요당강에 씻어라 그러면 안 그래도 씻을 판인데 고름 질질 흐르는 사람이 얼마나 찝찝해요. 씻을 판인데 씻어 깨끗하라 그러는데 우리 모든 죄인들이 죄를 깨끗하게 씻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라는데 그걸 안 믿어요. 그걸 안 믿어. 믿어 구원 얻으라는데 그걸 안 믿고 내가 뭐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고행을 해야 되고 몇발자주 걸어 무릎으로 기어 가서 뭘 해야 되고 그걸까 그러니까 아마 요 씻는 거는 힌두교가 겐지스강에 마지막으로 술래하고 겐지스강에 가서 씻는 거는 나만 씻는 거 보고 그렇게 하나 이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씻어 깨끗하라는데요. 일곱 번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찝찝한 그거를 씻어 깨끗하라 그랬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씻는데 몸에 옷을 그대로 입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나만이 입고 온 모든 것을 벗어야 돼요. 거기 벗고 씻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만이 그 갖고 온 모든 명예 권력 이런 걸다 내려놓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지 않을 때뭐 못해 신앙인들은 관계가 없지만은 믿지 않을 때에 또 믿으면서도 이런저런 떡지덕지 붙은 내 생각 죄성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이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정나나하게 내려놓고 죄 사함 받고 용서 받을 때에 우리의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완전히 치유가 되는 거예요. 얘 예, 나만도 그냥 옷 그대로 입고 들어간 건 아니겠잖아요. 얘다 예, 권력이고 뭐고 다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에요.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 내 친구 선배죠. 선배 중에 한 분이 유일하게 집사님 안수 집사예요. 그 집사님이 저보고 연락하고 전화 와가지고 오목산에 왜예 예. 그러니까 야 교회도 돈 있어야 장로 되더라 나는 돈이 없고 가난해서 장로를 안 시켜 주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 에 와서 나만처럼 행사하려면 안 돼요 덕지덕지 덕지 입고 와가지고 교회 안에 안에 와서도 뭐 지가 장관이고 뭐 대, 사장이고 대통령이고 요즘 뭐이 사람은 대통령 교회 안 다니지만은 뭐 그런 걸 교회 가져와 가지고 나만처럼 폼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는 치유를 못 받아요. 깨끗하게 치유를 못 받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걸다 내어 놓고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은 나만이 일곱 번 잠그니까 깨끗하여졌다.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으면 과거의 우리의 모든 죄, 허물 이런 것을 상처 다 완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우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라 그랬습니까?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과거의 나만처럼 정말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가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우리가 예수 나만이 요단강에서 깨끗이 치유받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십자의 공로로 믿어 깨끗함을 받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한 장군이 요당강에 씻어 불치의 병을 깨끗이 치유받았듯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열로 죄사함을 잊고 깨끗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